있어야 되잖아. 덕구야. 네가 와 그냥. 아,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야. 저기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길래. 질투하는 거야? 원래 질투가 많아요 좀. 아니 원래 코트랑 예전엔 왼수 사이였어. 아 둘이? 어. 아 왜요? 아 원래 그래. 아, 지금도 근데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아. 아 아니지 지금은. 이건 그냥 방송이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방송 끝나 아무래도. 아 아니지. 아니지. 방구 끝나면 더 재밌게 놀아. 아~ 옛날에 왜 사이가 안 좋았냐면 나는 되게 조용히 그냥 좀 방공호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내 방송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팡이나 약간 좀 그런 류의 BJ였는데 어? 공방에서 자꾸 저 시비를 거네? 아 그렇지. 어, 그렇지. 코트요? 코트가 뭐 공방 이런데 나오겠어요? 어? 근데 그걸 보니까 약간 뭐지? 약간 난 그 느낌이 살짝 들면서 아, 그때 그랬지. 아 코트 그 사람은 집 밖에 안 나오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때는 방방 막 이런 개념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해보자는 건가? 그래가지고 나도 방송 켜가지고 새벽 시간 때 딱 만 명 찰 때까지 기다려. 그때는 이제 대기 화면으로 만 명 찍고 그랬었어. 그래서 딱 만 명 딱 들어와 그러면은 아, 나 씨발 족같네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야 방송에서. 근데 뭐 지코 오빠는 사이 좋은 사람이. 나 다 좋아. 근데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그건 맞지. 내가 뭐 막 난 뭐 다 까잖아. 다 친하니까 까는 거야. 안 친하고 뭐 불편한 사람 아예 언급도 안 해. 맞아. 진짜. 자 됐고. 근데 저기만 가면은 애들이 뭔가 어 뭐야 그거는 튀김이 어? 끝난 거. 이야. 아, 튀김이 그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야야야야야 이거는 일단 안으로 갖고 들어가. 그 이따가 양주 안주로 하게. 예? 지금 밥 먹는데 괜히 저거는 먹어봐야. 오자마자 또 말. 오빠. 응? 대박. 오빠 이거 좀 버리고. 네. 혹시 이거 안에다가 이거 2000. 여기다 가지고 나. 아이고. 어디다 버리는 거지? 어? 서비한테 물어봐. 여기다가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뭐 마탕 같은 거 뭐 이렇게. 여기 지금 보니까 마탕용 그 올리고당이네. 아, 이제 빨리 먹어야 되는데. 네. 아까 원래 우리 8시에 딱 먹는다 그랬지? 네. 딱 되겠네. 시간 딱 돼요. 맞아, 지금. 아, 왜 자꾸. 익힘 정도만. 이거 덜 익힌다. 와, 형 이거 찍어버려 가야지. 생각하면 더하게. 퍽퍽 할 거야, 형. 이게 왜냐면 마탕용 조금만 넣어? 야 잠깐만 삼겹살인데 걷다가 한다고? 알았어 덕구야 칼 가지고 가. 조금만 더 좀 더? 이거 너무 하얘. 확인. 조금만 더. 덕구야 방금 인상 쓴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지? 거의 뒤질라고 인상을 써. 그러니까 애가 장도래. 원래 이때까지 여러분들 뒷골에서 와서 그냥 일 시키면은 뭔가 애들이 군말 없이 로봇처럼 움직였어. 네. 제가 그걸 깰라 그러네. 그럼 안 되지. 아 여러분들 맞잖아요. 잠깐만 이따 먹을 때 닭볶음탕을.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고기를 양쪽 끝에서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딱 배달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네. 그게 딱 좋구만. 라이프야, 고기 좀 가져가라, 이제. 아니, 그, 알았어. 그걸 맞춰서. 마탕이랑 뭐, 고구마 튀김 그런 거는 1차에서 먹을 그게 그치? 아니잖아. 그치, 나중에 양주, 2차에서 먹어야지. 먹어야지. 야, 들었지? 예, 뭐요? 마탕이랑 고구마 튀김 뭐, 막 이런 거는 2차 한 주다. 튀김까지요? 튀김을 지금 왜 먹어, 밥 먹는데. 아유,
아니 섭이가 진짜 애가 좋네. 아, 나 저런 동생 있으면 진짜 그래도 어 이럴 때 필요해. 제가 이런 경우에는 만약 섭이 없다 생각해봐. 어, 안 되지. 아까 어, 튀김은 어, 지금 말고 좀 이따가. 아, 그거는 이따 우리 토시장님이 알아서 이제 좀 잘 튀겨주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슬슬 세팅을 이제 다 해야겠다. 어, 맛있겠다. 덕구 밥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어? 아까 휴게소 전에. 그게 첫끼였어요, 떡볶이가. 너도 그게 첫끼였어? 네. 어, 근데 이렇게 입이 대빨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뭐하냐? 아니,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커피타임한테 들어가고 해서 이 차례 인자라고 하니까 밥만 이렇게 해서 어? 더 하라고 하면 어디로 맛은 사비가 아니에요? 데뷔가 아니라 아 맛탕도 하지마.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그냥 먹고 그냥 고기 굽고 먹고 하는데 맛탕 먹으면 괜히 입맛 좀 뭐 버리잖아. 그치. 아니지. 어 일로 앉아 일로 앉아. 육류가 좀 너무 뒤에 있으면 맛있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자리를 빨리 잘 잡도록 할게요. 아유 여러분들 일하는데 파비 베비 뭐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파비가 나가서 일하고 있다고 연박 주시네. 누가 어떤 새끼가 건빵이? 건빵이겠지. 어 내 방송에서 섭이라는 건 당연한 건데. 야 일단은 용미다가 저기 저 옷 치우고 저기 좀 해서 가운데 한번 앉아볼래? 어 용미가 상석이야? 아니야 그냥 일단 저 카메라 좀 잡게. 너 보려고 그러네. 야 잠깐만 일단은 그러면은 자리를 야 덕구가 일단 코트랑 자리 바꿔.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최대한 좀 저쪽으로 좀 잘 가봐. 최대한. 아, 그러니까 아무튼 최대한 가봐. 아, 최대한? 최대한? 됐어? 덕구가 나와야 되니까. 네가 부 좀 땡겨. 아, 바짝 땡기라고. 약간 부채꼴로 앉아야 돼. 그래야 잘 나와. 아, 근데 여러분들 저 뒤에 뭔가 광우포 차량 이게 테이블이 어, 좀 틀어져 있나 보다. 아, 씨. 야 안 맞네. 지금 이게 딱 테이블적으로 맞는 건데 위에 광우포차가 좀 살짝 삐뚤어 보여서 뭔가 삐뚤어 보이네. 야 그거 쫄로 치워. 쫄로 갖다 줘. 아니 버무려는 놔야지. 아 버무려는? 러브 업티비블 님이 3개월 정기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야 그러고 어? 좀 용미랑 덕구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네. 어, 아유 어머니 막 우리 젓가락이랑 그릇 좀 이제 어, 어, 갖고 오겠다고 해서 네. 갖고 와. 이야 삼겹살이 그냥. 와 고기 야. 좋다. 삼겹살에 목살에 아주 어. 야 이거 고기 보십시오. 위에 쫙 뿌려 갖고 왔죠. 그대로 됐죠. 아, 그럴싸한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 그치, 그렇게 해야. 손이 많이 안 가는구나, 이 생각보다. 어, 손이 안 가. 이쪽으로 여기 하나 더. 집어넣고. 맛있어, 와. 먹을 만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딱딱한 게 조금 말고 살짝은 눅눅해져야 맛있을 거야. 그치? 겁나 맛있어요. 아, 그래? 하나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 아니, 잠깐만. 또 와 미쳤다. 맛탕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하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보라가 아니라 이게 또 우리가 밭에서 아예 고구마를 캐왔잖아. 거기다가 손질 다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기름에 튀겨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야 진짜 맛있네.
맛있어요 여러분들. 나 원래 맛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요. 맛있어요? 너 하나 먹어볼래? 먹어볼래. 이제 진짜 맛있어. 거짓말 아니라 이게 조금 달라 다른 맛탕이랑. 아 먹어봐. 겉바 속촉. 오 맛있다. 맛있지? 진짜 맛있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이거. 맛탕? 그냥 하나만 먹어봐. 겉바 속촉. 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 맛있나? 응. 뭐야 이거 진짜. 날도 더울 텐데 꿈도 안 꿈. 무슨 이거 한겨워 에스키모들은 옷 탱이는 걸 갖고 와갖고. 아 이거 날로 시부레 술 먹는데 날로 옆에서 술을 꿈거리면 술 올라오는데 꺼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그러면은 좀 추울 것 같긴 한데 한번 꺼보자. 네, 그래, 꺼줘요. 어? 왜요? 꺼보자. 불을 좀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아니야 아직 뭐 쌈이랑 뭐랑 더 나올래 마지 말았어. 마늘이 조금 됐고. 서바 일로 와서 마탕 맛 하나만 봐라. 이 말이 안 된다 맛이. 어 진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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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어봐봐. 미쳤어. 오 미쳤지. 존나 맛있어. 이게 당근이 갖고 다른데. 오. 됐어. 아이고. 아이고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거 가져왔어요. 아이고 어서 상추는 가벼워. 아이 좀 그래도 서빙하는데. 네? 귀여운 동생이 또 서빙하는데. 어우? 어우 야채도 좋다. 야채 하나는 걸로 먹고 하나는 걸로 먹고. 야 이런다 뭐 밑반찬 한번 그냥 뭐 너무 많아도 그래. 뭐 김치나 뭐나 딱 이렇게만 있으면 딱 좋겠네. 오 겉절이 냄새 좀 예술인데. 야, 겉절이 다 여기서 직접 이제 하는 거라. 좋지. 진짜 무궁해네 다. 이거 다 밭에서 해온 거잖아. 어우 그럼 여기서 딱 저기 밭 있잖아. 저기서 다 직접 배추도 마찬가지고 알배추. 어 술은 저기 이제 좀 저기 있대. 어 아니 술은 좀 이따 끊어 저기. 와 배추 존나 달아 진짜. 그치 달지. 와. 서울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서 사 먹는 거랑은 어, 맛이 완전 전적으로 달라. 오우.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못해서 하고 있지. 속으로 존나 욕먹고 있을 거야. 어? 씨발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어? 어 막 뭐 음식을 먹고 뭐 하고 이제 살짝 일그러지긴 했어. 맨 마지막. 그러니까 아직 한 번 더 해봐야 돼. 여러분들 요번 온 김에 진짜 제대로 사람 만들어서 올려보내겠습니다. 예? 그래야 돼. 맨날 어디 뭐 무슨 뭐 어? 지저씨? 어? 그게 맞는 거잖아. 아 오늘 너무 좋고 여러분들 음식도 너무 화려하고 이제 마지막 오늘 방송의 활용 정점 집만 좀 나오면 되겠다. 변화구로 쌍코의 함정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덕분 조절. 응? 건방져. 약이 아주 바싹바싹 오르네. 아니면은 덥고 바싹 약올릴 때 하면은 섭이랑 자꾸 먹고. 맞아, 그게 바짝 벗지. 어, 그게 이제 해서, 응? 마지못해, 그냥. 아, 뭐,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계속 하면은,
짜증나. 그치. 아니 쟤도 존나 야망이 큰 애라. 응? 아유 섭이면 여러분들 저승사자지. 아니 진짜 여러분들 섭이랑 진짜 우결이나 쨍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살아남은 애들이 없어. 지금 오히려 호프집에서 알바해. 그래 영라대학에 들어가잖아. 진짜 그 정도로 인생 접혀. 저 새끼 그리고 또 약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넘어가지? 바로 이제 찐결체 태크타. 그래서 다음에는 방송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무조건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허리에 어깨에 손 두르고 그러고 해. 섭스테이 다 접었지. 튀김은 지금 또 왜 하고 앉아있냐. 이거 빨리 먹자니까. 서바 그 마탕? 아 튀김이다 튀김. 튀김이지 그거. 이제 튀김 들어갔어. 네? 그러니까 튀김을 지금 왜 해? 어머니가 저거 튀기라고 하셔가지고. 단호박. 단호박? 지금 이거 빨리 이걸로만 해서 먹고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서바 이제 그게 들어와. 뭐 드셔보세요. 뭐야? 뭐야 이게? 모자랄까봐 그냥 그, 아, 좀 더해가지고. 아 아무튼 저리 쳐. 저리 쳐. 빨리 고기 먹고 이제 일해야지. 언제까지 신발 저 튀긴 너 고구마만 처먹고 앉아있어. 나중에 2차 줄 한다니까. 단호박도 튀기고 있어. 단호박. 아이 저 단호박을 왜 튀겨. 아니 어머니가 튀기 다 튀기라고 네, 하셔가지고. 그니까 이렇게 말을 시키는 대로만 하지 왜 이렇게 그 사고를 하려 그래. 아 응미 앉아. 야 근데 왜 젓가락이 왜 이렇게. 젓가락 좀 보잖아. 이쪽에만 있고 이쪽에 다 없네. 세상에 없네. 세상에 없고 뭐 또 뭐 물잔 같은 거. 아 덕후 또 런했다. 자꾸 일 시키니까. 그치? 또 런했네. 야채가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 저는 뭐 고기 야채 안 가리고 맛있는 거면 다 먹어요. 저 가리는 거 없습니다. 취두부 그건 못 먹겠대. 내가 어차피 뭐 중국인이 아니니까. 아우 답답한 진짜. 일단 여기에 덕후가 또 갖고 오네. 이야 드디어 오는구나. 오는구나. 저봐 이게 묵은지에다가 이야 야 김씨 덕후 글로 막 하나씩 뭐 내려. 묵은지는 구워 먹어야 되니까 좀 해놨고 이거는 쌈 여기 오이고추 일로 줘. 와 고추 길하다. 이것도 저기 여러분 밭에서 다 해온 거지. 이야 이게 지코형 오줌 먹고 자란 고추잖아. 맞지? 내가 저기 가서 많이 맨날 맞지? 저기다 오줌 넣으니까 쏘니까. 이야 어머니가 설거지거리도 돌다고 오빠가 물잔 너만 여기다 아니, 나 물 안 먹어. 너네 먹으라고. 야, 그리고 앞접시가 이게 닭볶음탕 먹으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먹어봤어? 막탕이요? 안 먹어봤어? 먹어봤죠. 야, 야, 덕구야. 아니, 여기 덕구야. 이거 먹어봤냐? 아니, 덕구야, 앉으면 안 되고 빨리 가서 국자라. 닭볶음탕 떠먹을 것까지 좀 달라 그래. 아 그러니까 뭐 알아서 다 챙겨와야지. 덥다 속촉해. 맛있지? 맛있지. 잠깐만 이제 이거를 살짝 센터가 안 맞는데 그쪽 잘 맞아? 예 잘 맞아요. 여기 불 킬 줄 알아? 켜봐. 내리고 돌리고 어우 잘하네. 됐어. 정말 맛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더 많아지면은 오히려 안 돼. 딱 이 정도가 제일 좋아. 그리고 고기는
섭이 얘는 뭐해? 어 이거 어 단호박 튀김. 아 단호박 튀김. 어. 하나 한번 드셔보시죠. 아 난 안 먹어. 자고 뭐 이거 닭볶음탕 떠먹을 그건 어 근데 앞접시는 단호박 튀김? 응? 앞접시 주셨다는데. 앞접시. 이게 앞접시. 근데 다 여기다가 국물을 어떻게 받아 먹어? 아이고 사람 자 아, 그래 됐다 그래. 응. 짠하고 너 맛있어? 미쳤어 미쳤어. 야 잠깐만 야 서바 빨리 와. 아 뭔 자꾸 단호박 튀김은 뭐 무슨 쓸데기 없는 요리를 이게 방송을 빨리빨리 해야지 8시부터 딱 시작해야 되는데 하고 남았네. 아니 그러니까 아 8시에 시작해야지 시청자와의 약속인데. 지금 뭐 아 방제 어 얘 섭이 오면 시킬게요. 라이프 일로 와봐. 어 우리 곰TV님 예 팬가이 감사드리고요. 어 방제 바꿀게. 아 오늘 시간 맞춰야지. 예. 갖고 가고 이제 섭이 방송해야 되니까. 예 이제 다 빨리 해요. 아 예. 야 그리고 고기 굽는 집게랑 여기 고기 거서 이제 놓을 그 판도 두 개 줘요. 이렇게 좀 알아서 원래 잘 나왔는데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직접 내가 시켜야 되고 사람들이 이게 좀 사고를 해야지 이렇게 좀 어? 다 시키는 일만 하면 어떡해. 아, 척하면 척이지. 서봐 이제 먹자. 너 너무 고생한다 야. 야 그래 서바 오면서 여기 고기 구울 집게랑 예. 어 고기 구워서 먹을 놓을 이제 그릇 두 개 갖고 와. 네. 그리고 오면서 방제 좀 바꾸고. 어. 봐, 야 어 서비 있으니까 편하지? 좋네. 어 서비는 적게 아, 써먹어야 돼. 저런 동생 있으면. 아 잠깐만 이거 마늘을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거 마늘을 너 생각을 해봐라. 어? 어? 진짜 덕구야? 젓가락으로 여기다가 덜라고. 응? 덜어서 덜어서 놓으라고. 어. 어? 서바 올 때 청양고추 좀 달라 그래. 예. 야 그리고 고기 자르려면 과일도 있어야겠다. 예 그러게요. 밥은 딱 먹을 사람만 먹고. 예. 그 앞접시. 아니야 그거를 그렇게 어? 아 용미야 그러면 일을 언제 그렇게 해? 어? 아, 이렇게 해서 아, 치워버리는 낫지 않나? 어? 이거 이거는 뭐 쓸 필요가 없잖아. 아니 그러게 쳐 어, 나는 필요 없어. 이건 치우고 요거 안 하는데. 아니 이거 닭볶음탕이야. 아 그래 필요 없어. 확인. 어. 어 이거 저기 끄트려야 돼. 아니 서비한테 고기 구울 때도 뭐 넣어서 지금 고기 굴까요? 아 잠깐만 일단 가위도 갖고 오고 청양고추도 갖고 오고 이제 해야지. 여기서 여기 놨던 거야. 쓸 사람 코트는 그렇게 먹으라 그러고 너는 너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꼭 코트 너 따라갈 필요 없어. 뭐 안 먹을 거야? 네? 먹을 거야? 네. 방지도 걸고 어 그러니까 가위 그치 어 고기들 아 근데 일단은 이거는 어 여기 어 용미가 알아서 넣을 테니까 어 청양고추는 왜 안 갖고 왔냐 지금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일단 방제부터 먼저 바꿔라서 봐 예, 뭐라고 어 알아서 바꿔 어 임의로 올게. 아싸리 방제 그랬지 걸고 19개 하고 잠깐만 야 저거 마탕 저거를 얼른 치우고 저게 술 저게 냉장고야. 네네네. 저거를 땡겨갖고 어 자꾸 꺼내야지. 네? 너무 맛없게 먹는다. 맛깔나게 먹는다. 사실 하나 더 먹고 싶었어. 아 형님들 좀 도와주세요. 방제 좀. 청양고추를 왜 썰어 와야지 왜 또 아 그래 여기서 가위로 썰게. 아까 안 썰었어? 어 아까 그거 다 거기로 집어넣었잖아. 어 줘봐 이거를 이제 해서 어 분명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가위로 어슬슬기로 해서 어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놈의 어슬슬기 어 어슬 어 그렇지 이제 어, 잘하네. 좋았어.
그렇게 했고 이제 다 어 됐고 어 여, 여기서는 바꾸고 가라. 어 여기 여기는 덥다. 네, 어서 썰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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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더우면은 아 더워? 네. 아 그러니까 밖에 비해서요. 더우면은 저거 끝에 저 대각선 있지. 네. 올려서 저기 고리에다 걸면은 바람이 조금 들어와.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하시지? 자, 어 방제했어? 네. 방제했어요. 아, 이거는 너무 좀 이게 학고 방식이잖아. 거진 이거 뭐 엄삼용 패밀리 아니면은 좀 약간 그 진국이 좀 약간 이제 그쪽 감성이다. 응? 아무튼 알았어. 어. 제가 닉네임도 잘 못 정해서 괜히 섭이겠습니까? 야 아무튼 야 그러면은 씻고 걸고. 네. 이 아이스박스를 아이스박스를 요 코트 옆에다가 놔줘. 네. 어. 식구 지금 걸었습니다. 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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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지금 이거잖아. 강무 새끼 한 놈만 산다. 저는 약간 이제 나의 지저 씨발로 그런 거. 어, 좋은데. 나의 지저 씨발로. 일단 밥을 누구 먹는 사람 있나? 밥 먹을 사람 손. 저요. 저요. 어, 너네는. 아, 너네는 밥 두 명만 먹어. 어, 잠깐만 이거 이제 뚜껑 열어라. 어, 됐다 됐어. 어. 잠깐만 어, 섭이는 고기 굽는 거 신경 쓰고 어, 용미가 이거를 좀 바꿔주면 어, 조금 걸어줘. 그럼 이거 아 좋다. 이거 너무 없네. 일이 좋았다. 이거 땅바닥에다 놓든가 절로 던져. 차가운데 같은 거 유리 깨진다. 거기다 걸어. 응? 아 그걸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저기 저 냄비 넣 냄비. 아 여기 앞에 그릇 어. 그럼 여기다가 형한테 불 좀 켜. 너무 약간 탄내가 나는데 말해서. 콩 드세요? 야, 거의 콩 좋아합니다. 예. 콩에 고구마, 얼고 고구마밥 맛있겠네. 어, 너무 많이 뜨지만 그냥 애들어 하나하나씩 떠서. 예, 저 그 좀 오늘도 약간 탄 냄새가 나는데? 네, 조금. 아, 좀 탔어요. 국물 좀 넣어주고. 어우, 너 너무 많이 품으면 안 돼. 어, 타고 쫑쫑씩 떠서 먹어야지. 아니, 형님. 아, 드립칠라 그랬는데. 네, 굉장히 초청. 아,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시네요. 어, 됐어, 됐어. 이제 어. 꼭 코트부터 줘, 코트부터. 이렇게 돌아서. 고맙습니다. 어. 목살 먼저 할까요? 삼겹살 먼저 할까요? 삼겹살이 일단 기름기 있는 것부터 해야지. 어. 어, 뭐 당연한 걸 물어보냐. 어, 서봐. 짜증나게. 어, 저 뭐, 저기, 묵은지도 좀, 김치도 좀 올리고. 아, 예, 예. 뭐? 쉽게. 어, 가위죠. 섭이죠. 섭이죠. 어, 가위에. 어 그리고 어, 코트 아싸리 옆에 술 좀 꺼내라. 예. 뭘로 드릴까요? 소주로 가야지. 소주. 어, 아, 소주로 또? 가자고. Jillo is back. 어 육미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뜨지 말라니까. 어? 어 이렇게 어. 덕구가 좀 한번 저 좀 풀어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일단은 어 봐. 애들이 다 많이 안 먹지. 조금만 따라. 어 어 조금만 따라. 소맥 먹을 사람 없지? 에휴, 소맥은 어, 좀 통일해, 통일해 오늘 같은 날은 어, 어, 어 용매 오빠는 다리만 먹는다. 오빠는 뻑뻑살 안 먹어, 부들부들한 살만. 오빠 주려고. 어 소주 그럴까? 아, 나 니 잠 받고 싫은데. 는 아, 드립니다. 아, 아, 농담이야.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아, 또 이런 걸 갖다 드립을 못 받네. 아, 일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아. 일단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 어, 고마워. 다리만 났어. 아, 아, 그랬어? 아, 언니. 술 받으세요. 어, 가운데. 받으실래요? 어, 알았어. 아, 여기 왜 장난을 못 쳐, 덕구야. 네. 어? 나도 장난이야. 알았어, 오빠 줄게. 어우 냄새 좋다. 야 하긴 오늘 이거 삼겹살을 준비 안 했는데 삼겹살 없었으면 너무 서운할 뻔했다. 아, 아이고야 음료가 감사합니다. 누가 음주 여색광. 어 얘는 누구지? 음료광이는? 음료광이 처음 보는 친구인데. 아 또 유페이스 새로 나왔구나. 좋았어. 우리 유페이스는 언제나 옳지. 자자자자 어, 오늘 또 첫 잔 시원하게 씻고 다 걸려 있고. 오늘 다들 고생 너무 많았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즐기자고. 응? 어. 가을 아, 좋다. 어,
광산 민박이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야, 우리 광민이 광산 민박이. 감사합니다. 그거 하고 여기 좀 물티슈 갖다가 닦아 그냥. 물티슈 갖다가. 좀 물어주세요. 아이고 우리 광산광이 그래 어서 와요. 밥은 뭐 한 잔 가자고. 연이었어. 용민 근데 술 약한데 좀 세 잔까지만 먹고 다음서는 좀 알아서 조절해서. 직후 여유광. 이야 우리 여유광. 와 만개. 와 빨리. 여유광님께서. 간만에 돌아왔거든. 야, 감사합니다. 아, 또 이제 여중 회사 광고라고. 야, 우리 회장님 또 아주 야, 마카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또 아이고 마카롱 또 300시대. 야. 아이고 아이고 또 이렇게 어우 야 빨리 바로 마시자고. 바로 마셔 바로 마셔. 야, 아이고, 아이고 몇 개야? 300개. 이야, 감사합니다. 아, 육수팩? 아, 뭔가 기분 나쁘셨나 보다. 자기가 300개 썼는데 누가 만 개 써서 의학품이니까. 아, 그걸 10개나 쓰실래나? 아니, 여러분들. 아이, 형님, 그런 거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게 납견이들 풍력 따라오기 힘들어요, 형님. 예, 황납견이라. 야, 정말 좋았다. 완주 좀 먹어. 좀 잘 커서. 아, 너무 좋네. 호텔 닭볶음탕 맛 어떠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우, 고기도 아주 지금 잘 하고. 그러니까 오늘이 여러분들 이게 메뉴가 딱 사이즈 있고 좋아. 예전에는 괜히 쓸데없이 너무 가짓수만 많았어. 그죠, 그죠, 그죠. 딱 집중력 있게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와, 가볶음탕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맛있다. 일단 이게, 저는 아궁이에다 먹으면 고기가 훨씬 야들야들하지. 그러네. 이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맛있지, 그치? 되게 부들부들하다, 가지. 야, 여러분들, 생계통 천에, 언제부터 내 방송에서 서비스인들란 말이 나와, 얘들아. 생계통들은 바로바로 쳐내고. 어우, 진짜 일 열심히 하고 회사 먹는 것 같네. 더 맛있어. 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가, 금방 가네. 이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방송을 뭐 별로 하지도 않았어. 맞아, 맞아. 이게 7시간밖에 안 한 건데. 그러게요. 아, 좋다. 컵이 다 있지? 아, 예, 이제 떠먹을게. 괜찮아. 고구마가 얼마나 부들부들한가 살살 부서진다. 그냥 바로 그냥 고구마 스무디 돼버리네. 응?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던데 닭볶음탕. 야, 진짜 국물이 진짜 끝내준다. 진짜 맛있지. 여주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누구랑 접속했어? 아프리카 TV에 오는데. 아, 그랬어? 뭘 유심히 보고 있길래. 이건 있잖아. 막 롤 BJ들이나 이런 네. 막 BJ들이랑 어울려서 이런 감성 못 느끼잖아. 그치? 끝도 이렇게 막. 안 봤잖아. 얘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르겠는데, 이런 낭만을 좀 몰라요. 이런 게 좋은 거거든, 덕구야. 이런 데서는 와서 취해주세. 취하고 그래도 저렇게 이상한 게 아니야. 감성은 좋은데 아니 감성은 좋은데 최고야. 뭐라고? 감성은 최고야. 진짜 너무 맛있다. 그치. 많이 먹어. 이렇게
집에 닭도리탕 맛집에 가서 닭도리탕을 먹었는데 거기보다 맛있어. 아 당연히 더 맛있지. 어머니가 유래 잘하시네. 에? 어? 어 그러면 서비가 좀 기분 나쁘지. 서비가 한 건데. 아, 그래? 그래 이제 어떻게 보자. 아유 이게 다 먹고 다 서비한 거야? 준비를 하긴 한 건데. 야. 어 그래도 서비가 했다 그래야지. 어 진짜 예술인데? 어.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근래 들어서 먹은 여쭤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고구마를 해갖고 해서 먹는 건가 더 애정이 가고. 맞아 맞아. 방어방어해 이미 28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야 우리 방방해 어서 와라. 어? 아우 소주를 막 한 두 병씩 꺼내야겠다. 뭐 개눈감 죽었어 지금. 아니 여러분들 닭볶음탕에 지금은 감자가 없고 고구마만 있는데 오히려 고구마가 오히려 좋아. 어 맞지 그치? 오히려 좋아. 어 더 맛있어 오히려.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좋구나. 이면 두 잔씩 때리니까 충전 사라져버리네. 아 이게 맞는 거지. 어? 아이 덕수야 그런 거 너가 하지마. 어 뭐야 근데 야, 고양이 털인가? 글지만 본다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도 고양이 키워? 글지만 본다님이 79,100억은 번제로 힌클럽이 되셨습니다. 후크성님 많이 드십시오. 나 지금 영상 봐. 에이 여러분들 왜 고양이 키울 수도 있지. 앉아있잖아. 포트. 서비야 그거 좀. 고기 그것만 굽고 이제 네. 불꺼. 너도 아니 소주 한잔 받아. 네. 너도 즐겨 아유 즐겨. 야 화면에서 그래. 좀 타게 보이는데. 아 원래 지금은 여러분들 더 맛있어 보여요. 치어링 그치. 감사하십시오. 자, 그래요. 아까 우리, 용미 회장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아이고 싸우셨는데, 예, 형님 어제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유가. 와, 누구야? 이야, 아하. 아, 한잔하세요, 형님. 여여광 오니까 방송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다서 봐. 아, 예, 그러게요. 아, 예전에는 사람 한 명당 1000개씩이었거든. 네. 요즘은 막, 아이고, 500개 먹기도 힘들었어. 아이고, 우리 여여광이 때문에 아주, 정아, 자신게임 안 할게. 진짜? 아, 좋다. 먼저 여기가 조금 머니까. 야, 근데 고기를 왜 이렇게 존만하게 잘랐냐? 여성분들 입이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고기들 좀 먹어. 아, 이거 싸만았다, 자. 좀 크게 해드릴까요? 야, 잠깐만. 깻잎이 없는 거야? 네. 아니야, 우리 이렇게 쌈 먹는데 깻잎 없이 뭐 근본 없이 먹으면은 좀 안 되는데. 그치, 너무 아쉽지. 그러게 오늘 우리 깻 먹은 거 뭔가 올 것 같은데. 짜서 맛있네. 일단 다 우리네 여러분들 좀 집안 여자들이 바쁘다 보면 꼭 이렇게 하나씩 놓쳐요. 근데 이제 너네가 이제 요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먹어보니까, 아, 왜 자꾸 어슷슬기를 하고 왜 그랬나, 이제 딱 이게 들어오지. 어? 맞지? 아, 너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원래 하다 보면은 나 머릿속에 이게 딱 베끼지. 그치, 알지. 다 이유가 있어. 야, 코트야, 쌈 한번 싸먹어 맛있냐? 먹었어, 지금, 방금. 정말 맛있다. 와, 달다. 그치, 유기농이다. 밭에서 막 뽑은 거라. 맛있어요?
아, 제가 이제 그것만 하고 네, 또 끝났어요. 또, 어, 그러고 있어. 불 좀 꺼주시겠어요? 와, 삼겹살 진짜 맛있네. 어? 아,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이 돼지 이 고기도 지금 어디서 사왔냐? 네. 여주 여기 옆에 바로 돼지랑 소 잡는 도살장이 있거든. 거기 문 닫기 전에 랄프가 새벽에 와서 사온 거예요. 고기가 딱 먹었을 때 막 잡은 거라 막 고기 살이 경직돼 있고 해서 좀 더 맛있게 어? 씹는 맛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어? 원래 경직된 돼지라도 맛있네. 어 맞지. 경직돼 있어. 어, 아니 갑자기 막 이렇게 맞아 듣고 이제 이러면은 더 맛있어. 공기청으로 이맛 빠겠어. 한방해줘 요즘. 인도적인 차원. 야, 얘네 너무 도시에만 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네 대본은 어떻게 살겠어. 어 많이 배우네. 정말 많이 배우네. 어? 와 근데 여러분 쌈이 아 너네 진짜 쌈 한번 싸 먹어봐.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너무 맛있네. 어 쌈이 달아. 아 거기다가 섭이가 또 고기를 되게 잘 굽죠. 네? 야 근데 서봐 나 진짜 그거 하나 되게 궁금하다. 어떤 거예요? 나 다른 거 진짜 다 아무 눈치 보지 말고 네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만 말하면 돼. 네. 나름의 밖에 아궁이 앞에서 덕구랑 용미랑 네. 나름의 데이트 시간을 줬잖아. 네. 그래도 누구한테도 호감이가? 솔직히 말해. 부연 설명하지 말고 딱 얘다. 어? 누구? 아 덕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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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섭이의 선택을 받았어.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야, 덕구 좋겠다. 어? 같이 제주도 한번 가야겠어. 이것도 어? 운명인데. 어? 알지 한번 들어가시죠. 덕구가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게 보이더라고. 아, 그래? 아까 계속 싱글벙글 저기 장장 옆에서 섭이랑 싱글벙글 하면서 아 진짜 그, 보기 좋더라. 그쵸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 얘야 이제 방송적으로 이전에 이제 이렇지만 이 시골 와서 장작불 앞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거든. 이거는 뭐 그냥 방송간에 여러분들 막 보여지기 식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 어, 장작만 타올라. 어, 내가 괜히 그냥 말 거는데 저한테 아 동구가 먼저 말을 걸었어?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냥 아 얘 나한테 말 나랑 대화 섞으면 안 될 텐데 왜 그러지? 아니, 괜히 섭이 묻으면 좀 그럴까봐. 어? 야, 엄마, 너 말을 왜 이렇게 좆같이 하냐? 그래, 뭐, 네가 저승사자야, 아, 뭐야. 그래, 섭이 좀 묻으면 어때? 그게 왜 어디가 어때서? 네가 똥이야, 임마?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 그래,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졌어, 임마? 아, 너 때문에. 어? 아이, 내가 하는 거는 임마, 그게 아니지. 어? 우린 진짜 임의롭고 하니까. 나는 덕구 개인적으로 팬이라서 얘기하는 거야. 네, 네. 덕구야. 어? 멀리서 찾지 마. 아, 멀리서 제일 가까운데, 오빠? 아니, 돌고 돌아? 섭이. 아니 그러니까 섭이가 아니 은근히 역행들 잘 꼬시고 이제 이런 게 나름의 이제 이런 또 매력이 있어. 아니, 너는 이제 딱 했을 때 그래도 아니, 그냥 어떻게 보면 소문으로만 듣기에는 좀 안 좋게만 좀 많이 들렸지. 섭이님이요? 아니지 오빠를 더 많이 들었지 안 좋게는. 오 그럼 나쁠 것도 없겠네. 그치 맞지. 아, 이거 뭐 오, 맞지 맞지. 그래 어떻게 보면 희대의 존도 없는 연쇄살인마 같은 놈 만나다가 어 이런 이제 뭐 약간 장발장에 나오는 이제 좀 배고파서 빵엄치는 놈이랑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 아이, 근데 그래도 형님은 풍이라도 아 여긴 알렉스고 여긴 장경철이야.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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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이 한잔 받아. 네, 유황이면 알렉스가 좋지 안 그래? 그치 그것도 맞지. 어. 어, 용매 이제 좀 천천히 좀, 마셔봐줘. 코트 마시자. 알아서. 코트. 오늘은 좀 힘들어? 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 그런 거 아니지? 술이 땡기는 날인 거. 오늘 술 때 엄청 맛있는데. 바로 원샷 때리는. 좀 김치 좀 드릴까요? 김치, 먹은 지 좋지. 누가 이렇게 진동 소리가 나냐? 람보르기니 이미 별풍선 대가란 길을 선물했습니다. 야 우리 읍보르기니 그래어서 와라. 형님 나리한테 한마디 하세요. 달러 꼬두파리님이 별풍선 천 개를 선물했습니다. 환장하시고 기득기득 먹일 위험해. 우리 꼬팔로님 어서오세요. 빅더블리 2516 이미 구독하였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천 개.
저도 딴 딴 데 칩시다. 잔들 비웁시다. 오, 아니야, 술 안 버렸어. 아니, 손에 술 묻어갖고 다 마시고 나서 이거 딱 털었어. 손 맞아. 근데, 용미야, 왜 그래? 아, 그동안 지금 게임에서, 누님 죄송해요. 이제 게임 진짜 다 지웠어요. 이제 다신 게임 안 할 거예요. 롤도 안 할 거예요. 아, 형님, 누님 팬이 있어요? 지순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형보다 나이 많으신 누님이? 아, 나보다 나이 어려도 그냥 누님 하는 거지. 약간 제비 마인드로. 옛날 생각하시면서. 그럼. 형보다 나이 많으면 좀 선생님 소리 들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그런데, 그치? 내가 41살인데 나보다 나이 많으면은, 거진 이모뻘 되고 이제 좀 약간 살짝 그런 거지. 그래도 형 되게 젊게 살지 않아? 그러니까. 맞지. 인방이 소비되는 그 소비층이 10대 20대들이 진짜 많아. 아 근데 내 방송은 딱 보니까 같이 나이 들어 뭐 나이 드는 그런 스타일. 아니 거진 내 방송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 제일 많아. 내 방송은 조금 약간 연령대가 좀 방송이네. 있지. 어린애들이 뭐 지금 뭐 어디 뭐 막 다른 거 보지 막 이렇게 술 먹고 하는 걸 왜 봐? 하긴 뭐 초등학생 무슨 내 사촌 동생이나 뭐 이런 그 조카들이 직권 방송 보고 좀 그 자리에서 그냥 다리몽둥이 부셔버리지.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으로 크게 될 놈이야. 와우 김치 먹어봐. 김치 진짜 잘 익었다. 아, 와 이거 묵은지가 아니라 좀 크니까 좀 잘라줄게요. 아니야 이걸 왜 잘라? 이런 거는 그냥 이대로 먹어야 돼. 결대로. 이게 맛있는 거야. 진짜 그대로 먹어야 돼. 아니야 그대로 먹어야지 맛있어. 먹어봐 한번. 그치? 통으로 먹어야. 땡기네 땡기. 그치? 귀심하게 안 입고. 근데 어머니 진짜 의사하신다. 우리 어머니 삼고 싶다. 아, 너네 어머니도 라면도 못 끓이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밥 먹어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옆에 사시다며. 사는데 엄마 밥을 안 먹지 잘. 엄마가 요리를 안 하고. 맛이 없어서? 워낙 그 커리어 어머니시라서. 뭐 보성이 어머니처럼 뭐 노래방. 아, 하지마. 아니, 왜? 노래방이 왜 어디가 어때서? 응? 맞아요. 네. 노래방 하죠. 아 맞지. 아니. 노래방이 왜 어디가 어때서? 한잔 하자고. 아 너무 좋습니다 형님. 술술 들어간다고 딱 문 열어놓으니까 바람 솔솔 들어오는 게 딱 좋네. 감성 붙여왔다. 감성 술술 더워진다. 옷 좀 벗어야겠다. 아까 술 람보르기니 이미 네. 별풍선 백열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어꾸러기니야 그냥 쏘지마. 쏘지마 1,2,1 없네. 뭐해 어? 쏘지마 어꾸러기니. 술이 계속 나오시네. 어우 저기 다 많이 있지. 술창고야 여기 술창고. 술병 저기 가득 들었지. 야 이제 그러면은 덕구랑은 여주도 왔고. 아 덕구랑 원래 하자는 거 딱 하나 더 남았다. 어떤 거? 어? 뭐요? 제주도. 왜 우리 네? 그래도 이 나중에 제주도 같이 가기로 한번 했었잖아. 아 그거 여주로 통치는 거 아니었어요? 약간 싫은가 보네. 약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만나준다.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라 이런 느낌인데. 야 우리 이제 납견이들 방 빼면 돼. 알았지? 납견이들 이제 얘들아 토마토로 가자. 토마토요? 토마토로 가자. 발자가네. 그러니까 손끝네. 토마토리나도 발자가네. 발자가네. 진짜로 와 이렇게. 나는 그냥 웃자고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어떻게 사람 서운하게 손을 이렇게 거. 아 근데 가기 싫으면 가도 싫다고 하는 게 맞아. 그죠. 갈 거 안 갈 거야?
생각 좀. 아니, 아이, 그치, 그건 맞지. 맞아. 가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데려가면은 괜히 불편해. 아, 응? 직후 여효과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덕구가 누구죠? 기읍, 기읍. 아, 덕구가 누구냐고요? 아, 예, 저도 잘. 읍구예요. 예. 그럼 섭이랑 가는 건 어때? 아, 제주도를 잘 아신다고. 어? 제주도? 와, 섭이는 좋다. 아니, 역시, 역시. 아, 나 알아봤다니까. 제주도에서 보기 좋더라고요. 아, 그랬어, 윤미야? 응. 나름 순정이 있네. 아니, 섭이 마다할 여자가 누가 있으면 막말로 실물로 봤는데, 안 그래? 아,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섭이랑 같이 제주도 가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 응? 얘가 알아서 제주도 투어 시켜주거든. 유람선 타고 뭐 보트 타고 뭐 타고 마지막 코스는 어딘 줄 알아? 얘네 부모님 사는 대저택.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 여자애들이 완전 눈빛이 변해서 나와. 아니 진짜로. 어? 어 진짜로. 어 대저택이야. 아 그래 우리 여러분 네. 한 잔 마시자. 깜찍방우 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깜방이 새끼도 이거 존나 오랜만이네. 감사합니다. 1000개 고맙습니다. 야, 우리 이제 좀 중선들이 다시금 이제 직후 여효관 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또 5000개고. 감사합니다. 야, 여효관이가 여주 오는 걸 저렇게 좋아해. 어? 또 계속 여유왕아 앞으로 그냥 아 여주 너무 자주 오는 건 그렇고 보름에 한 번씩은 올게 어? 11월 달에는 김장하러 와야 돼. 저 이제 배추 이제 저기 다 심어놓은 거 있거든. 네네네. 천포기 심어놨어. 어 진짜요?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막 옹오리 해서 그때 김장 제대로 해야지. 아 원래 매년 김장했어. 그렇지. 올해는 작년에는 올해는 안 했잖아. 아 작년에는 어 맞아 못했다. 어 괜히 그때 뭐 이래저래 일이 많았었어. 아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예요. 여효관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알아서 하십시오. 언제 약속 지키셨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언제 약속 지키셨습니까? 아 너무 팩폭인데? 이 형이 네. 남순이랑 나한테 그 김장하자고 3월 달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 거의 거진 9개월을 미룬 건데 거진 8-9개월 미뤘어. 아니 여러분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 여러분들 맞죠. 우리 효광이 말이 맞죠. 따라드릴게요. 어 그래. 야 솔직히 응? 8개월 정도 약속 미룬 거는 그건 홍진경도 그렇게 김치 안 담고 맞잖아요. 어? 아 그래. 왜 너만 안 맞았어? GST 공돌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직후 영역관 님이 별풍선 1,400개를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 오늘 야 그래도 또 여효광이가 이렇게 돌아오고 이제 이래서 여효광아 좀만 기다려. 오늘 또 누가 또 올 것 같긴 해. 릴레이 이렇게 가댔기. 자 한잔 합시다. 근데 윤나 너 원래 주량 되게 약한데 좀 천천히 마셔. 아니면은 한 먹고 저기 올라가서 일단은 좀 쉬어도 돼. GST 공돌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힘들 때는 기웃. 이렇게 보니까 뭐 좀 그 느낌 있다. 뭐. 예전에 그 지상렬이랑 이렇게 최고의 사랑했던 그 박중금 씨 좀 느낌 좀 있는데. 할머니 아니야? 아 아니 할머니지. 할머니지. 할머니였다고? 20대인데. 할머니지. 아니 그래 나 이쁜 얼마나 이쁜 저 중년인데. 아 근데 그거는 있어. 박중금이 아니 박중금 그 이제 할머니가. 리지 시절에는 진짜 미녀였어. 아, 그죠. 리지 시절 얘기한 거지. 아, 박중금 어리셨을 때. 그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니,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되게 이쁘게 잘 이렇게 늙으신 거지. 그치. 정말로. 아, 강혜정 느낌 있다고? 강혜정 맞아. 강혜정 느낌 있다. 강혜정도 느낌 있다. 아, 나 며칠 전에, 나 영화 그거 봤는데.
뭐요? 강혜정이랑 강혜정이 이제 교생 선생님으로 나갔고 그 아, 남자 그, 주인공이 아, 그 박해일 어 박해일 이제 이래서 조금 계속 그러잖아 막 우리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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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해일 때려 죽이고 싶었거든 좀 어 남자가 봤을 때 그렇잖아 아, 여러분들 그거? 어 진짜 연애의 목적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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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봤어 그 엘리베이터 살린 거 어 진짜 선생님 저한테 왜 그래요 진짜 이러면서 나 진짜 솔직히 왜 그랬냐면 형이랑 나랑 내기했어 누구 집 먼저 짜게 하나 여자? 그래서 세게 얘기한 거야 에이 그건 아니지 뭐 아. 얘는 덕구랑 용미 집 짜게서 뭐 할 거야 솔직히 맞잖아 그게 피날레 아니야? 에이 그거는 이제 옛날 루틴이고 지금은 아니지 어? 오늘 해피엔딩으로 그 끝까지 가봐야 돼 어, 그렇지 상황은 맞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여주에서 해피엔딩이란 없어 여주에서는 보면 한 명만 살아남아요 맨날 보면 아, 여기 얼, 곡성이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여주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한 명 영정당했어 맞잖아. 아니 그게 뭐 여주 와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여주 와서 생겼던 일이니까. 아니 여주 와서. 내가 또 원래 멤버가 있지. 아니었었잖아. 급하게 온 거였었잖아. 어 맞지. 그러니까. 아이 또 헛소리하네 또. 아니 여주 와서 뭐 그게 왜 헛소리한 말 있었던 아니, 좀 일인데. 마음이 아팠어.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그거를 근데 얘네는 뭐 그렇게 뭐 사고칠 애들 같진 않아. 아니 근데 몰라 덕구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검증이 됐는데 용민은 좀 약간 속마음이 좀 어떨지. 어 얘도 아직은 좀 모르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반장하시죠. 그러니까 너도 막 어떻게 바로 한 잔. 아직 어, 안 어, 그래? 아니야 아니야 술 마시고 싶으면 어 마셔야지. 뭐야 오늘 갑자기 아 왜? 덕구 술 약해 진짜 아, 그래? 어 얘 뭐 술만 뭐 많이 먹는다 많이 먹는다 이제 이거지 아 그냥 좀 어 아 네, 근데 덕구 취하면 좀 울잖아 오늘은 취한 어 맞아 얘 어 술 취하면 좀 어 술 울고 어, 패고 술 버릇 안 좋아 응 어 일단 몇 살만 줄래 아 그래도 형이 챙겨주는 적인 처음 본다. 아 난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 진짜 신기해. 진짜 진짜 지저 씨발놈이야. 어, 진짜로. 아니, 나 진짜 요즘 다 잘 챙겨줘. 칠공주 말고는. 어 그러게요. 여러분도 아니 좀 뭐 얘 용미가 먹고 싶다는데 예, 한 잔 해야죠. 네. 용미가 마음에 짐이 많았구나. 아 그래 아, 오늘 오니까 뭐 갑자기 뭐 좀 드는 생각 있어? 응? 아니 그냥 오빠 잘 그거 봐 생각나네 그거 뭐? 칸초 칸초? 아 너무 아니 얼굴이 칸초라고? 아 너무 당연한 얘기하니까 아니, 좀 그러네 아니, 재밌어. 어 요즘 얘 그 별명이 칸초야 그렇지 않아도 칸초 근데 용미야 내 방송에서 근데 좀 약간 이런 노잼 프레임 씌워주면 벗어나기 힘들어 아 진짜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어. 그럼 나중에는 아무리 뭐 모르는 사람 배꼽 잡는 소리 얘기해도 그냥 애들이 다 피식 입꼬리 시끄럽도 안 해. 눈에 근데 슬픔이 보인다. 아. 슬픔이 좀 담겨 있어. 약간 새드해. 아, 진짜? 사연이 많네. 보니까 나 되게 사연 잘 보거든. 아, 형님의 집안이 좀 약간 극적이에요? 나 집안이 좀? 그 사람 잘 보는 거? 네, 아니 눈에 딱 보이잖아 새드하잖아 딱 봐도 아 맞죠 맞죠 살짝 그건 있어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얘 아까 카톡 할 때 보니까 그 카톡 인사말이 좀 살짝 의미심장하던데 내 거? 얘 또 뭐 아니 카톡 인사말이 뭐였냐 왜 카톡 프로필까지 까요? 아니야 그런 거 원래 내 항상 레퍼토리인데 아 그래? 카톡 내용도 까요 원래 아 지웠네 아직 없지 않아? 어 지금은 없네 어떤 내용인지 아니 원래 좀 살짝 뭐 누구한테 의미심장하게 뭐 너 뭐 보고 있냐 뭐 하냐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 너무 적이다 뭐 SNS 같은 데다가 지 혼자 적여가는 애들 그치 그치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야 최고의 목소리는 뭔지 알아? 네가 잘 사는 거야 그치 맞지 맞지 그치 뭐 카톡에다가 내가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해봤자 나 혼자만 슬퍼질 뿐이야 맞지 역시 코트 형이 잘 알아 그럼
나는 그런 애들 진짜 싫어해. 카톡에 뭐 저 뭐야 SNS로 저격하는 씹새끼들. 어? 강가에 기다리면 뭐 그의 시차가 모자들이 그의 시차가 어? 떠내려갈 것이다 뭐 그런 씹새끼들 진짜 싫어. 그치 유치하지. 아, 유치해. 유치하지. 이제 두 분 짱친이잖아요. 너가 했군요. 뭐가? 강가의 시체. 강가의 시체? 어, 근데 그게 진짜 인방 레전드 명언이야. 아니,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다나 언더바 언더바 님이 별풍선 천 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또 다나 그래. 감사합니다. 혼자 하자고. 용미 이렇게 보니까 옛날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나도 세대 할 때 되게 많았거든. 아 나는 초반에 일단. 아 그랬어? 그래. 어 용미가 나름 뭐 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사연 있어 보이네. 그러니까 용미야. 아 있네 찾네. 거울은 결코 혼자 먼저 웃지 않아. 아 뭔데 사연 이거? 아 왜 이거 명대사 같은 거 없어 아는 거? 아 뭐야 이거? 지코는 명대사 많이 알아. 너 난 원래 많이 알지. 나 원래 나도 명언 충이라. 명언 한번 해봐요. 아, 지금은 생각이 안 나. 지금... 어, 술을 조금 아니야 많이 알지. 어. 덕구 명언 한번 해봐. 갑자기? 그런 거 없어? 내 뭐 그런 거. 지코 형이야 뭐.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뭐?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돼. 나도 많이 써먹었는데. 아니 그게 아닌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닌님이 79,000 메가헨도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덕구야 큰맘 먹고 100개 한다. 술 좀 더 하고 옆에 냉중 깝치면 강. 한 대 갈기자 기운. 좀 저런 애들 천해. 100개 쏘고 막 이러면서 아까 만 개 쏜 사람보다 더 바라네 미친 새끼가. 어 여기가 어디라고 조금 어? 아 100개 써놓고 옆에 대가리 한 대 쳐라 그럼 그게 될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이 그건 맞지. 어? 어 방송 분위기 흐리지 말고 임마 조용히 봐. 어 너 100개 없어도 돼. 존나 어이가 없네. 어? 알게삭스바르님이 별풍선 알겠삭스바르님이 아우 형님 저 여주 너무 가고 싶어요. 응? 아 내가 언제 아 형님 아주 가고 싶어요. 아 그랬어. 아 역캠 없으면 제가라도 섭외할게요. 어 아 그건 들었던 맞지? 거 같아. 맞지? 어 나 그랬잖아. 맞지? 그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뉘앙스인 거죠. 아니, 형이랑 같이 방송 한번 하고 싶다 그랬지. 내가 언제 그렇게 다루는 거지? 형님 한번 해주세요 이랬어요. 형님. 아 그게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 뒤에서 또 섭외한테 가고 그랬겠네. 야 오늘 코트가 뭐라고 한 줄 아냐? 이러면서 약간 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안 그래. 아 씨발 코트도 어 봐라. 어 아 진짜 나한테 그래. 어 그럼 이 형한테 약간 나는 그래도 좀 자랑스러운 아 진짜 느낌이네. 어 형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럼 나 코트 좋아하지. 아이고 아무튼 우리 코트 팬분 또 천 개 또 팬 가입해 주셨는데 예 한 잔 합시다. 네 짠짠 가시죠. 어? 아 제가 따르면 되죠. 아 왜 둘이만은 술잔이 없어? 어? 비워가지고. 아 둘이 마셨어? 아니요. 아 근데 좀 약간 살짝 지금 보니까 어떤 느낌이 순간 들었냐? 그냥 뭔가 예비 신혼부부 두 쌍이 있는데 그냥 내가 가장 친한 형한테 뭔가 소개시켜주는 뭔가 좀 그런 좀 느낌이 아니 불현듯 들었어요. 이렇게 짠 하나 하는데 어? 아 요즘 뭐 형수님이 부동반 모임 가지세요? 왜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막 아니 그냥 뭔가 치고. 느낌이 예? 어, 아 그 아름다운 나만 그런 기분 들었어? 아 네 어쩌라고 나는 섭이랑 덕구랑 어울린다고 봐. 아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근데 덕구 그래도 야심 있는 여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존버한다. 아 그럼 너 덕구 너 술을 한 잔 먹은 김에 딱 얘기해봐. 아 진짜 속스러워하네. 아니 그냥 너 진짜 한 어느 정도 급이면 돼?
급이요? 어? 아니 그러니까 급? BJ 너 원래 급 잘 나누잖아. 나 진짜 뭔데 언제 까발로도. 아 그래도 뭐 토마토야. 아 근데 그거 딱 보이긴 해. 그렇지. 아니 누구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엮고 막 이랬을 때 그래도 거부감 없고 이제 이런 이제 한 파키급은 돼야 돼? 왜 파티님이요? 어. 잘 모르겠고. 그래? 아니 저 아직 몰라요. 파티를 모를 급이면. 아니 모르는 거야. 아 감스트? 어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아, 어 뭐 감스트 정도면 뭐 그럴 수 있지. 딱 그거네. 아 그럼 딱 네가 딱 그 마지노선을 한번 얘기해 줘봐. 방송인데 뭐 어때? 어? 빨리. 전 남자 다 좋아해요. 아, 야, 이게 그 와, 그럼 섭이도 나쁘지 않다. 어? 아, 이게 땅을 봤어. 너무 그러네. 그 남자라면 다 좋아? 남자라면 다 좋다. 어, 아, 근데 나만 싫어해. 뭔 소리야? 아, 나 싫어하잖아. 아이, 다 뭘 담아두고 있나 보네. 아니야. 내가 뭘 담아둬. 아, 뭐. 둘이 진짜 닮았다. 형이랑 그 덕구랑. 아, 그건 덕구 앞길 막는 거지. 아유, 왜 어? 형님도 그래도 소시적에 미남이셨는데. 아니, 나는 되게. 사진 봤어. 어? 뭔 사진? 오빠 젊을 때. 젊었을 때? 아, 지금 늙었어? 지금은 조금. 조금 늙어가는 중. 아,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뭐 너네 나이 때도 살아보고 다 했잖아. 네네. 난 남자라면은 요즘 봤을 땐 40대부터라고 시작해. 아 생각해. 아, 진짜로. 인생은 40부터? 어, 그때부터가 뭔가 좀 더 멋있고 인생을 좀 더 즐기기도 좋고 좀 아무래도 아는 것도 이제 좀 많아지고 좀 여유도 그렇죠. 있어지다 보니까 더 그게 좋아. 진짜. 좀 운동을 좀 하고 관리만 딱 하시면 되겠다. 그거면은 막 그건 아니고 이 새끼야, 어? 아 예. 뭐 무슨 뭐 살 빼고 뭐 멸치 되고 하면은 뭐 인생 성공하는 거냐? 아예. 어? 그게 아니야, 형. 건강상가에서 하는 얘기고. 형은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라 당뇨는 40부터 같은 느낌이야. 아 요즘 당뇨는 병도 아니야. 아, 당뇨는 40부터. 그치, 뭐 인생 서른이 제일 좋다 이 새끼야. 서른에는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존나 배고파. 은근히 그쵸 그쵸. 서른 때는 좀 약간 그치. 왜냐면 이게 20대 때 모아둔 돈 쓰다가 좀 망해버린 적도 맞아. 있고 30대에게 막 이렇게 20대 때 착실하게 살아서 그때 막 돈 모아놓고 막 이런 사람들 거진 없어. 그쵸 그쵸. 덕분은 목표가 뭐야? 목표요? 어떻게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없어? 딱히 없는데. 뭐 유튜브 100만이 목표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 아 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 아니면 뭐 아파트 뭐 서울에 있는 몇 평 아파트를 아 돈 많이 벌고 싶어? 아 그럼 너가 있어서 아니 진짜 돈 존나게 많이 번다 그게 얼만데? 돈이요? 아니 그냥 이제 집을 사고 싶다. 아 그러니까 너가 사는 아, 집도 어떻게 보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아니 100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뭐 3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너가 생각하는 집은 뭐 얼마인데? 진짜 뭐 30만원짜리 개집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럼 말해봐. 뭐 한 3-4억? 아 진짜? 파리 아파트여도 존나 소박하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금방 이렇게 될 텐데. 1억도 없는데? 어? 1억도 없는데? 몇 천밖에 없는데? 5천? 부자네. 26세 몇 천밖에 없는데. 아 알았어. 그럼 몇 천 있는데 얘기해봐. 아니 어? 어? 아, 그게 왜 풍이 막혀? 내 방에서. 얘 왜 이렇게 진지해? 야, 근데 방금 진짜 풍 막이 같다. 그러니까, 아니. 아, 그럼 내 방송에서 풍 쏘는 애들은 뭐야? 어? 맞잖아. 어이구, 몇천만 원 있다고 풍 막힌대, 얘들아. 아이구야. 아 빨리 아무튼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수원 살잖아.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이제 이런 거 덕구 같은 스타일이 오히려 은근히 또 무서워요. 그리고 또 잘 살아. 야망이 존나 커. 아 뭔 노래예요. 야망 없어요. 아 야망 딱 있지. 근데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죠. 아니 사람이 야망 없는 사람은 안 돼. 다 있지. 그래? 어 그럼 너 야망은 뭔데? 내 야망? 어 영민은? BJ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파트너 BJ가 일단 되는 어?
파트너비지? 아니 너 얘, 아니 너 너 예를 들어봐봐. 아니 어? 무슨 컨텐츠 하시는데요? 예? 너 따라서 컨텐츠 했대잖아. 아, 알면 아니 그러니까 너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섭이도 팝이고 오빠는 베비. 나는 베비고 코트도 베비고 뭐 근데 굳이 팝이 되고 싶어? 어? 팝이는 굳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열심히 컨텐츠나 뭐 이렇게 영향력으로 팝이를 쥐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앞을 딱 존나 오래한 고인물로서 그러니까 전관예우에 두시 해주듯이 A상 어 그래 너 오래 했구나 그래.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좀 게임 좀 오래 하고 좀 뭐하고 해서 저는 뭐 그냥 게임으로 달았죠. 게임으로 그러게. 아 일단은 파비가 목표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야망이 큰 게 좋은 거야. 그죠? 네, 코트 형도 뭐 조만간 달 것 같더만요. 아이, 나는. 아, 그런 말 하지 마, 괜히. 미리 막 이러면은 안 돼. 아이, 나는 근데. 주면은 열심히 하고, 또 아니어도 열심히 하고, 그런 자세지. 야, 그럼 너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커피가 아프리카 팝이 이제 직원으로서, 아, 너 네. 진짜 솔직히 얘기해봐라. 네. 코트가 먼저 팝이 될 것 같아? 연보가 팝이 먼저 될 것 같아? 코트. 어? 어, 진짜? 네. 왜? 왜냐면 코트 형은 자기 개인적으로 되게 독창적인 자기가 짜는 콘텐츠들이 많아요. 어, 그것도 나름 네. 중요하지. 아, 그럼 연보는 다 따라하고 베끼고 좀 약간 살짝은 이제 그런 식이다? 주먹구구식? 그런 부분도 없잖아, 그치? 있는데. 그치, 어, 딱 그 말이잖아. 우성이 형은 지금 뭐 제가 듣기로 뭐 경고 한번 먹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묵 발판인데? 아, 그거? 아, 어묵 이번에 어묵 이, 2차도 하던데 2차도 다 완판했어? 맞아, 맞아. 아, 이번에 어묵 또 팔았어요? 아, 이번에 그 토마토랑 같이 팔지 않았나? 아, 그러면은 무조건 연보지. 아, 그럼 무조건 그래? 연보지. 그 회사가 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 맞아, 맞아. 공방 은근히 중요해. 아, 이번에 또 오뎅 따였구나. 무조건 연보지. 아, 2천 개 완판했다고요? 삼명 연보성이는 야, 그 이러다가 뭐 고래 사오면 진짜 CF 찍겠네. 어? 근데 그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나 2,000개가 아니고 총 판매량 6,000개. 어? 아, 원래 코트 형 거였는데 코트 형이 거절을 했다. 어, 나는 좀 부담스러워도 안 했어. 아유, 왜 거절했어, 임마. 어? 부담스러워서? 에, 왜 부담스러운 게 뭐 있어. 어, 야, 소바 한잔 하자. 야, 너 오늘 진짜 술이 아예 안 취한다. 어, 너무 맛있어서. 어쩜. 어, 코트 너도 괜찮지, 술? 예. 어. 난 희한하게 저런 코트 형이 진짜 사이코패스적인 눈빛이 좋더라. 어? 어릴 때부터 요즘도 안 그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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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지금 좀 그래요. 어, 지금은 좀 전혀 되게 순딩순딩해 보이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 진짜 그런 눈빛. 아, 아 그게 되게 안 좋은 얘긴데? 되게 좋은 거죠. 매력. 아 아니 사람이라면 원래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무슨 생각하는지 저 사람 모르겠다. 음흉하다. 나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뭐? 벗고 올릴 생각. 근데 왜 저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나를 못 쳐다보지? 네. 너랑 엮고 싶어서. 아, 컵이랑 덮어라. 우리 천생연분인 것 같아서. 아,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 맞아. 이게 뭔가 이렇게 방송할 때 보면은 아, 둘이 어울리면 진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뭐다 딱 그런 느낌 꽂힐 때가 있어. 아, 그러면 코트. 아, 진짜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아, 그래. 그럼 덕구는 섭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진정성 있게 물어볼게. 응. 어때? 섭이? 어, 잘생겼어요. 아, 아 제, 제가요? 아, 어우, 잘다, 잘다. 이런 소리를 다 들어보네. 아이고, 우리 러블리 덕구. 아, 아이고, 천사 덕구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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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저 역캠들 보면은, 러블리 땡땡 이거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 어 우리
러덕님, 예, 감사합니다. 어? 아이, 너는 섭이가 딱이야. 아, 용현님. 아, 그래, 아니, 그건 원래 내가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그러면은 너가 이지 남자 비즈니스 다 알잖아. 용민은 이렇게 봤을 때 누구랑 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냥 살짝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또 보니까 거루? 아, 어? 어차피 취했네. 아, 너무 봤네 진짜. 아니 거루 형이 풍선도 잘 받아주고 어? 얼마나 또 아, 거루 형이라고 알아? 나에긴 알아요. 아? 아, 근데 좀, 약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데? 나 어, 방금, 어, 요, 어, 그래. 좀 발언 어땠어? 솔직히 거루 오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아, 아, 알았다, 그러면. 뭐. 거루 아니면 딱 두 명 중에 생각했었거든. 누구? 백도 영락. 아, 아, 얘를 왜 이렇게 하드하게. 아니, 왜, 그래? 왜? 아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 진짜? 얘가 뭐 나쁜 남자 뭐 어? 여주인공도 아니고 어이 그래 배짱남 형님 얼마나 좋은데 아 그 새끼는 소 스윗가인데 아이 무슨 소 스윗이야 소 핫가인데 그치 어 진짜 개새끼지 언제네 어 그렇게 오래 거예요? 뭘? 또 왜 내려놓으세요? 얼마 잠깐 내려놓은구나. 어, 오빠 내려놓은 거야? 꺾어 드시는 거야? 아, 지금 다 마신 거야? 어, 어 다 마셨지. 러덕이가.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왜. 아니, 짠 찍으려고. 야! 야, 넌 섭이 거야. 아, 진짜. 진짜, 어, 술 너무 좋아가지고 술 흘리네. 아, 덕후 씨발 코트한테 작업 친다. 에이. 아 이게 원래 작업 1단계가 이거야 흘리기 그 사람한테 흘리기 어 뭐 술이나 뭐나 어? 어 아니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당겨봤으니까 알겠네 어 아니 나는 당해보고 그런 적은 없지 아 그래요? 그 표현이 좀 그렇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라니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옛말에 그러니까 표현이 왜 이렇게 어, 저질스러워 아 이 새끼 아니 이 새끼는 가끔 보면 저 교도소에 안 갔다 왔나 그 생각에 그럼 덕구 너가 봤을 때는 아니 코테야 뭐 지금 뭐 여자친구가 있긴 하지만 네. 뭐 언제 해줄지 모르는 거잖아 맞잖아 어? 아, 예를 들어서 어, 진짜 그치. 만약에 어,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시키고. 코트가 솔로야 네. 그럼 코트 좀 어때? 아유. 응? 아니 진짜 남자로서 코트 오빠요? 어. 좋죠. 아, 아 그래? 살 빼면 잘생겼지. 얘는 그냥 그게 없네. 얘는 옆에다가 그 빅조 씨 데리고 나도 살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러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한데. 아니, 근데 야, 그 어. 외모적으로 비호감 얼굴은 절대 아니야. 아, 그냥 꼭 굳이 살 안 빼고 그냥 지금 이 모습 좋아해 주면 안 돼? 지금도 좋아요. 아, 진짜? 네, 사람. 아, 제 여자친구. 아, 뭐, 그냥 방송관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아! 아, 얘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는지 알아? 내가 한번 응지한테 당했거든. 아, 아 그거 있잖아. 어, 그래서 좀 약간 아, 조심스러워 하네. 아름이는 실전파야. 어? 아, 언니 아, 그래? 어, 뭐, 뭔지. 만나서 봐. 언니, 아, 동생이구나. 동생. 걔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서. 아 다른 이제 다른 어, 그치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아~ 거야. 아 그래 뭐 말 나와서 물어봤네. 그러면은 내가 아름이랑 아니었어. 어? 그러면은 어때? 뭐 아름이가 이 없었으면. 중에서? 어. 어 오빠가 최고야. 와. 아니 뭐 이렇게 이걸 막 이거 물어보는 거가. 맞아, 얘 은근히 크루 욕심 있어. 루엔토나 비글즈나 뭐나 탐나더라고. 아 그래? 어 너가 거기 들어가서 그러면 뭐 좀 역할 잘 할 수 있어? 아 얘는 비글즈 잠깐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치, 어 좀 약간 루엔토야 그래도 공준이랑 살짝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또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비글즈는 밀림이야 밀림 아 거긴 진짜 자연이에요 아, 어, 비글즈는, 아마존이에요 거의 어, 그치
고기는 어 그만 거. 아, 뭐 더 있어? 마늘하고 있어요, 마늘. 어, 마늘. 고기는 되게 아니 잠깐만 어, 뭐 코트도 먹고 싶은 것 같고. 아니 됐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다 진짜. 야채랑 이렇게 곁들여서 잘 안 먹거든 나는. 에이 근데 이렇게 먹어야 돼. 근데 야채랑 곁들여서 먹을 수밖에 없게끔 상차림이 그래서 그치. 너무 좋네. 이게 좋지. 야살이 딱 이맘때쯤 돼서 한 담배 한 대 정도 먹어? 아 좋죠. 어, 너 지금 담배 담키면서 무슨 뭐가 좋아? 어? 아, 담배 안 펴요? 아, 안 피우나? 얘 덕후 진짜 안 펴요, 얘네. 아니, 근데 얘 너 용유도 안 피잖아. 아, 담배는 아예 안 펴. 어, 맞아. 진짜 아예 안 펴. 배터리를 좀 강민은 끄는 거야? 다들 끄는 줄 알더라고. 다들 담배 안 핀다고 끄는 줄 알았는데 아예 안 펴. 아예 안 펴? 아, 진짜? 근데 술도 막 잘 못 마시고. 어, 자, 여러분들 좀 담배 한 대 좀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안전벨. 아, 야,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뭐 재떨이 필요 없어 그냥 바닥에 다 갖다 갔다. 아니 괜찮은 거 저는 재떨이 다. 어, 너는 갖다 해. 직후 여유관. 와, 우리 여유관. 야, 오늘 그냥 풍잔치네 그냥 풍잔치야. 아, 다시는 게임하지 마세요 형님. 아, 어, 이제 어, 진짜 안 할 거야. 어, 아싸리 그때 그냥 그 게임 하고 싶으면 휴방 날 어, 딱 혼자 하는 게 낫지. 야, 그럼 진짜 한번 그 제주도 한번 은갈치 낚시 한번 좀 잘 한번 알아봐라. 11월 중순쯤으로 알아보면 될까요? 아무튼 좀 최대한 빨리. 멤버를 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알아봐야 돼. 거기 네. 은갈치 잡으러 나가서 그게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 네네네. 걷다가 코트 넣어도 되게 좋은 게, 배 일단 하나 빌려서 타고 나가잖아. 네. 거기서 고기 사갖고, 배 안에서 은근 회 떠먹는 어, 것보다도, 삼겹살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어. 진짜로? 어, 진짜로. 배에서? 그러다가, 갔다 왔다. 어, 그래서 은근 거기다 또 물고기 뭐 잡으면은 그거 갖다 또 회 먹어도 또 괜찮고. 그럼 제가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험을 먼저 한번 해보고 올게요. 어, 방송 딱 어, 되는 대로. 네. 아, 근데 저런 시크한 지은 같은 애들 아름이라도 데려가서 유튜브가 뽑아. 아, 거기를? 좀, 어. 아유, 근데? 그러니까 저런 미친 새끼들 있어. 내가 들어도 좀, 내가 들어도 거북한데. 그러면 유튜브 각은 시브레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방송적으로 일단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간다. 네. 유튜브 각만이 아니라 내가 일단 가서 즐겨야 돼. 맞잖아 그것도. 그래, 제주도까지 가는 각이랑 각은 다 잡아야지. 그치. 일단은 자기가 즐기면서 이제 또 그러면서 뭐 각도 잡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응? 뭐 결혼 각 이런 것도 있고. 에이씨 결혼은 무슨? 어? 결혼은 한참 뒤 일이지. 그러게, 막 결혼각이 거기서 왜 나오냐 이 새끼야. 어? 어 아니 보니까 그냥 호텔은 좀 약간 저는 다른 거 말고 덕구랑 연애 각이나 잡아. 덕구 어? 아, 괜찮은 애야. 응? 아 근데 덕구가 애가 진짜 애가 야가. 아 맞아, 딱 그거예요. 졸라 야가. 여우야. 그러니까 이게 덕구 같은 이런 스타일로 간다는 거는. 보통 역캠한테 이제 뭐 누가 좋아? 그럼 뭐 K 아니면 남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덕구 같은 경우는 아 좋죠 이게 모든 자기 팬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거야. 그럼 방송 보다가 채팅하다가 어? 나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어 그 전략이야. 날카롭다. 걷다가 얘는 이제 뭐냐 예를 들어서 막 다른 막 남자 애들이랑 막 가서 막 술 먹고 막 키가를 해. 네. 그러면 막 다음 날 막 애들이 막 뭐라 할 거 아니야. 어? 야 너는 왜 막 여자가 지조도 없이 왜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러냐. 네. 그러면은 딱 얘는 뭐라는 줄 알아? 어?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한 여자랑만 방송해요? 왜 그 사람들도 다 막 이 여자 저 여자 다 합방하잖아요. 왜 저도 저는 하면 안 돼요? 약간은 좀 어. 되게 좀 자유분방해. 어, 그리고 또 그래서 은민하네요. 저 전략이 사심들이 많이 엮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그러나 딥하게는 절대 남자 BJ랑 안 들어가지. 아,
맞아, 기가를 맞아. 할지언정 그건 그때 그렇지 없지. 그거는 이제 하루 불장난으로 아. 그치 이제 거기에서 막 키가를 했다고 막 거기서 바로 막 이제 우결각 잡고 막 진결각 잡고 이제 이러면은 그게 또 안 좋거든. 그럼 세상에 어떤 여자가 어? 자기가 자기 급이 있는데 자기 급이랑 안 맞추고 전 남자면 다 좋아요. 말도 안 되는데 에이 정말. 그치. 그쵸. 아니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게임비라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지들 간에 존나 짱구 걸리고 나름, 그거에 낚여갖고 한 명이 고백에다 까였잖아. 아 진짜요? 아 그래? 역시 두 분이 인방 뉴스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냉철하고 날카롭고 보면 사이즈 나오지. 그래요 딱 나오지 바로. 세상에 얼굴을 안 보고 이걸 하는 사람은 없어. 심지어 나도 얼굴 보는데 뭐 몸매 많이 보잖아요. 얼굴도 보고 몸매도 보지. 근데 이제 비중이 좀 몸매가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럼 너가 봤을 때는 여캠들 중에 몸매 누가 제일 좋다 생각들어? 원탑? 진짜? 원탑. 솔직히 아르미는 A급이고 S급. S급은 확실히 이제 금화님. 금화님도 괜찮은 것 같고 또 그 누구더라? 몸매 진짜 좋지. 그 최군이랑 얼마 전에 이렇게 저기 했었던 그 누구 있었는데 최군이 계속 좋아하는 애 있잖아. 그 뭐 강남 그 원룸 사시는 분 같던데. 방송 보긴 봤는데 예지 화정. 아 화정은 좀 약간 작고 화정. 화정이 또 비율 되게 좋아. 그럼. 진짜. 나주님 맞아 나주님. 키는 좀 작고 이제 이런데. 아 근데 우리 같은 스타일에는 뭐 신나린 뭐 그분이나 뭐 나름 좀 약간 남미 몸매지. 나린이는 실제로 보면은 키가 진짜 커. 그래? 너만해 거짓말 아니야. 아니 너보다 더 크다. 진짜. 나랑 섰는데 이만하다니까. 그래요? 그렇게 커? 샤라포바야. 와 거인이네. 진짜 커. 피지컬이. 77 깜짝 놀랐어. 아니 180이야 내가 봤을 때. 80이나 아 진짜 진짜로. 아 그치 너무 키 큰 여자들은 좀 살짝 그래. 아니 놀래서 실제로 보고. 실제로 여기서길래. 만나고 이제 여기에는. 형 키 몇인데요? 나 81인데 나랑 똑같았다니 거의. 그럼. 80 좀 되겠네. 술이 없네. 나 형 술 더 끊어. 아 근데 형이 옷 그렇게 하니까 뭔가 그. 티벳 수도승 같다. 좀 춥나 보다. 나 어제 밥 안 풀 거잖아. 그죠. 밥 다 먹었죠? 생각보다 술 되게 빨리 먹는다. 그치. 여주 오면은 원래 조금 더 빨리 한 3병, 먹게 돼. 4병밖에 안 먹었는데. 아, 진짜? 그러게 은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제 4병이고 이제 5병. 제가 딱 비우고 이제 양주 먹으러 가면 되겠다. 그치. 우리가 근데 잠깐만 술이 왜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없고. 안 마셨는데 우린 다 먹었는데. 아니 너만 없는데? 그러게. 너만 안 받았네. 너만 안 받았네. 자 여러분들 술 이제 한잔 합시다. 짠. 자 짠. 나 술 없나 방금 마셔가지고. 방금 마셨어. 그러면 다음 잔 마셔. 다음 잔 마셔. 안 마셨어. 마시고 마시고 잔턴 거야. 잔턴 거. 나 항상 잔을 털어. 그래 설마 물기가 있어. 술 버리고 그럴까? 안 그래. 그건 술 짜리지. 그냥 포로 싹 넘은 새끼야. 하긴 진짜 포티 형이 양아치 짓은 안 하더라고요. 주당이야 코트 형도. 맞아 코트도 뭔가 술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그런 모습은 못 봤지. 콜라 한 잔만 따라주면 안 돼? 미안해요. 괜찮아. 아하하 자꾸 흘리네. 미안해. 흘리는 게 이제 코트 형한테 흘리는구나. 너 자꾸 이러면은 아르미한테 하이킥 맞아.
아름이가 이게 기럭지도 길고 피터 하치야. 아 맞아, 그게 좀 쌈 잘해 보인다. 아 거기다가 딱 보니까 성깔도 있어. 야 근데 24시란 게 좀 약간은 의외다. 그러니까 나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 몇 살이라고? 진짜 어리네. 24시야. 너가 민증 까봐. 근데 진짜 민증 보니까 맞더라고. 덕구보다 두 살 어리. 97년생. 덕구가 두 살 어려. 아름이가 얘한테 언니라고 잘... 한다고 생각해봐. 얼굴을 잘 몰라서. 아니 근데 좀 코타 이거 좀 이런 질문 하긴 좀 살짝 뭐하긴 한데. 하지마 그러면. 아 그래도 너무 마. 궁금해서. 어? 그러면은 아름이 아직도 그래도 거루 형이랑 좀 친하게 지내? 거루 형 뭐 이렇게 좀 그때 교도소 있을 때 거루 형 고로 오빠 한번 보러 같이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우 왜냐면 우리도 그 정도면 존나 친한 건데? 이어졌으니까. 아 그니까. 와 나름 의리 있네. 그런 거 보면은 거루 형이 참 커플들 많이 이어줘요 형님. 그니까. 그죠? 그것도 맞긴 하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패드립이 아니라 재윤이한테는 거루 형이 대부야? 아, 그지. 아니 여러분들 맞잖아요. 맞네. 어떻게 보면 또 그래. 말론 브란도지.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인정하기는 브란도. 싫지만 또 나름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평화로운 게 무슨 일 생길 것 같고 막 그런데. 뭐가 평화로워? 지금 되게 뭔가 너무 평화로운 거 같아. 화기애애하고. 아, 원래 뭐 이제 뭐 1차인데. 인내술. 천천히 마셔, 천천히. 급할 필요 없지. 색깔이 좀 그런 게 이제 콜라 타 먹는 거야, 코트야? 아니 콜라 전에 먹었던 거 이게 좀 잔 남아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거야? 백세주 색깔 갖고 좋네. 아 난 부은 막 들어가. 취했네. 그게 아니라 쟤는 주당 진짜 주당이라 그런 거야. 아 진짜요? 아 제가 태어나 취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잠깐만 근데 걱정이야. 점점 코트 쪽으로 가까이 되면서 코트 얼굴을 자꾸 많이 쳐다보고 그러네. 술 마시니까 쳐다보는 건데. 아니 여러분들 진짜 계속 아까부터 많이 쳐다보고 이제 그렇게 하네. 아니 햄버거 먹으러 있었대요. 덕구야. 네. 아름이한테 땅에 매다 꽂혀 넣어. 고구마 심듯이 너 머리 심어버려 아름이가. 조심해. 네. 나는 괜찮거든? 아름이 무서운 애야. 아, 네. 진짜. 그러게. 아름이는 좀 애가 쎄 보이긴 하더라. 아름이라고 너도 용미 너도 알아? 아, 난 솔직히 몰라. 아 몰라? 잘은 몰라. 아니 모를 수 있지. 여자친구래요 지금. 아 여자친구. 제대로 본 적. 얼마나 만났어요? 100일 좀 넘었지 이제. 아 얼마 그래? 안 만났구나. 아니 그러면은 너 보성이랑도 친한데 너랑 아름이 뭐 보성이랑 응지 또 누구 또 커플 또 누구 있지? 우리 말고는 크게 이렇게 그치 그렇게 진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방송 뭐 이렇게 2대2 재밌겠다. 그치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예 그 부부 말고요 여러분들 그 진짜 딱 연인. 아 봉봄이 하긴 걔네도 좀 오래된 연인이긴 하지. 거기는 근데 우리랑 좀 결이 다르지. 오랫동안 이제 저기 했고 아마 아 짭구 유아. 아 짭구 유아. 그치 걔네 뭔가 중간에 나를 끈끈하지. 짭구가 이제 유아 때문에 방송을 집어던져서 그러지. 뭐가 푸드득 떨어졌는데. 아 이거 지푸라기. 지푸라기가 땅에 닿아서 아 고기 위에다가 그냥 말라비트로 먹고 싶어? 아 시조세 빵귤. 아 조세 빵귤 맞지 맞지. 그렇게 돼 있고 부럽다. 왜 부러워? 왜 왜? 아 진결하는 커플들이 부러워? 연애하고 싶어? 하면 외롭지 솔직히. 멀리 보지 마. 방송 잠깐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 아이구야 뭐 무슨 어이 섭이는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만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아, 그래? 어. 아, 어, 아. 표정이 풀렸네. 이쪽으로 가니까. 어. 그래? 웃으니까 보기 좋네. 아, 선미. 어, 선미도 어감 좀 나쁘진 않네. 어. 아니면 용섭이. 어. 용섭이라고. 어, 용섭이. 선미 존버할게 그러면 난 이제부터. 지금 따라가는 거 좋잖아. 용민은 그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 아, 그 이상형이 간단 명료하게. 난 내 말 잘 듣는 남자. 오. 남자가 그래도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는 뭐 어떤 게 어떻게? 약간 좀 이렇게 엇나가지 않는 남자. 다른 딴 데 뭐 딴 한눈 팔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나만 바라봐주는. 어, 방송 끝나고 야 와 이런 오고. 약간 그런 남자. 아, 그럼 어, 좀. 뭔가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뭔가. 섭이는 발발이지. 어, 진짜로. 그러니까. 걔로 치면 얘 장모 치와와야. 아, 진짜로. 어, 어. 그것도 맞지. 거진 골든 리트리버죠. 아, 그러면 뭔가 좀 큰 남자는 못 만나겠고 조금 네 안에서 이렇게 좀 품을 수 있고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그치. 남자. 그게 사실 최고지. 그건 맞지. 아, 진짜? 아, 근데 그래도 또 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능력 있고 막 이제 그런 사람 만나고 싶고. 근데 여자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남자가 막 그렇게 크게 그렇게 되게 힘들잖아. 아, 근데 안 되죠. 은민은 좀 이렇게 능력 잘 안 볼 것 같아. 능력도 뭐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뭔가 그래도 너무 이렇게 한눈 팔고 이러면은 좀 내가 좋아하는. 아, 능력 안 봐? 아예 안 보진 그래서, 않지만 어느 정도야 돼 정도 그러면 정도 너랑 사귀는 남자는? 나랑 그래도 비슷. 내가 능력이 막 좋은 건 아닌데 나랑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더 좋아해 주지. 파비 정도 되면. 너를 너무. 어, 얘는 뭐가? 아니 전에 파비한테 누구한테 차였나봐. 파비 정도 돼야 된다고? 아, 너를 데뷔, 사귀려면? 데뷔 파비. 야. 나보다 너무. 나보다 나아야. 아, 얘 된다. 너무 관료주의다. 그럼. 아니 너무 약간 명예욕이 좀 있네. 아니 너 아니 명예욕이 아니라 야. 너 지금 아프리카 그 사이트 들어가서 파비 목록 봐봐. 너무 많아. 어, 별의별 애들 많아 진짜로. 응? 아니 또 어떻게 보면은 팝인데도 어디 베비 따까리 하는 애들도 많고. 아, 어, 저요? 아니 너 말고 그게 춤추는 곰돌. 네, 아니야. 아니. 어, 지난 맞다, 이 그래 님이 11개월 연속 구독 몽키. 중입니다. 아, 몽키도 몽키 팝이잖아. 어, 몽키도 팝이지. 춤추는 곰돌. 곰돌이랑 안 친해? 알죠. 어, 알지 그치. 어, 너도. 어. 아니, 저 가끔씩 올라가요. 예전에 원래 노래하는 코트 춤하면은 어? 어, 곰돌이. 춤추는 곰돌. 어, 원래 다 그런 게 있었지. 아, 몽키형 팝이 뗐대요. 아, 진짜? 아, 아, 모바일 게임 때문에. 아, 유튜브 아. 이제 그렇게 가려고. 춤추는 곰돌. 그 형도 진짜 오래 했는데. 그니까. 오래 했지. 옛날에 뭐 홍대바닥에서 뭐 진짜 뭐 크록스인가 뭐 이런 춤추고 그랬었잖아. 지금은 가성은 밑에 있지만은. 근데 나는 곰돌이 춤 잘 추는 건 모르겠더라. 그지, 춤하면 또 지콘데. 아니, 그것까진 아니고. 아니, 걔 막 은근 잘 추는 척은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어, 그냥 별론데? 아, 난 좀 뭐 그런 느낌 많이 들더라고. 아, 자, 여러분들, 어, 한잔 합시다. 짠. 야, 아니면 딱 진짜 이제 요거, 어, 그거 있는 것까지만 여기서 딱 먹고, 응? 아, 또 한잔 마셔버렸어. 응? 아. 그제 마셨네. 그래, 아유, 호텔 한잔 쉬어. 그럴까요? 네. 어, 한잔 쉬어, 한잔 쉬어, 한잔 쉬어. 왜 그래? 지코, 여유관. 이미 별풍선 전산에게는 여유관. 사랑님한테 묻혀요. 아니 묻히더라고. 아니 왜 술 한잔 먹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저기 하진 않지. 그럼. 아니 걷다가 왜 쫄아. 뭐 또 무슨... 여유광님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봐요. 뭘 아니, 하겠어. 덕분에 쫄만 하세요 형님. 왜? 아까 형님이 말씀하시던 경험이 한번 있는데. 아, 응지. 근데 그렇다고 해봐요. 뭐 채팅창 와서 뭐 막 그러는 거밖에 없잖아. 아유.
뭐 실제로 너를 찾아와서 뭘 할 거야. 아, 근데 덕구도 은근 성깔이 때 그때 영상 보니까 네 성깔이 때요. 저기요 제가 뭘 했는데요? 아 진짜? 근데 술 먹고 그런 거야 아니면 맨정신에? 아 근데 술 두 병 먹고 한 거긴 해. 에이 술 먹고 하면은 얘 좀 약간 각성해서 한 거지. 어. 맨정신은 그렇게 못했을 거야. 어, 맞아 맞아. 하필 걔가 좀 잘 모르고 그렇게 글이 됐네. 아, 그때는 그랬잖아. 그땐 그랬지. 그랬어? 지금은 아주 족밥으로 보이냐고. 아, 아, 나 족밥으로 보여요? 아, 저. 와. 은근히 파이팅 있네. 아, 그 말은 그거잖아. 연보성 믿고 나대지 말아라. 아니 맞잖아. 다른 뜻으로 보면은 여자어를 해석해 보자면 내가 웃음 야인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 그렇지 맞지.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용미 같은 애들이 덕구한테 이러면 과간도 아니겠다. 용미도 좀 성깔 있어 보여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용미가 만약에 얘한테 어쩌다 막 들이대면은 아니 씨발 이 좆밥년이 약간 진짜 그 정도일 거 아니야. 그냥 뭐 대꾸도 없이 강퇴한 다음에 얘기 나오면 신고 때리겠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어그로도 안 끌리게. 말도 필요 없다. 그런 의미로 둘이 당연하지 한번 갈까? 오 좋다 좋다. 어 여자 언어로 당연하지 좋네. 한번 가자. 아 그러면 진짜 둘이 이렇게 소주 줘봐. 아 네. 그래 여자 둘이니까 줘봐. 아, 뭐 지금 맛있는 거예요? 까득 따라봐 까득. 아 여자들끼리 당연하지 않으니까 재밌대 이거. 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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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득. 아, 진짜 됐어. 오랜만에 당연하지. 당연하다. 당연하지 해서 진 사람이 바로 딱 이제 둘이 한 잔 바로 마시기. 그렇죠. 벌주는 그 정도 돼. 둘이 가위가위보. 가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그러면은 너가 먼저 선공. 근데 뭐 패드립 이런 건 안 돼? 패드립 빼고. 아 그냥 방송간에 막 허용될 정도면 다 되지. 나부터. 너부터. 나 학군데 왜 하나 지금 개무시하지? 응? 학군데 왜 하나 개무시하지? 속으로. 학군데 걔 왜 나왔나 개무시하지 속으로. 당연하지. 언니 피해 의식 있죠? 당연하지. 여기 진짜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안 엮어줘서 짜증나지. 당연하지. 좋아 이거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덥고. 언니 솔직히 나이 속였죠. 역캠하고 싶은데 그냥 게임하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너무 착하다. 가봐야지. 이제 슬슬 카운터 펀치 날릴 때 되겠다. 그래. 그러면 언니는 역캠 하시려고 돈 좀 쓰셨나요? 당연하지. 여러 가지 의미예요. 여러 가지. 방송 장비를 샀다든지. 그리고. 오늘 솔직히 너 네.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고 가고 싶지? 와 세다. 세다. 당연하지. 오? 카운트 없나요? 카운트 없나요? 자, 3초. 2초. 땡. 이렇게. 와. 자고 가고 싶지. 섭이랑 나랑 한번 할까? 아니 제가 저 말고 형이랑 광우 형이랑 하는 게 더 맞죠. 급이 맞아야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형 나랑 한번 할까요? 어? 나랑 한번 할까? 그거는 2차 가서예요. 2차 가서. 그쵸 맞아. 2차 가서 하는데 딱 맞겠네. 뭐 하자마자 또 바로 합니까? 그러게. 아, 한 잔 드릴게요, 형님. 막자, 막자, 잔잔하고. 딱 가자. 넌 먹지 마, 이거. 난 아직 꼬꼬 마시고 있어. 오래 살아남아야지. 그래, 오랜만에 뭐, 농촌에 가서는 뭐, 게임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게임도 하고.
좀 재밌는 게임들이 원래 많아. 응? 아, 좋네. 자, 1차 막장. 자,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1차 막장. 예, 여기서 이렇게 이제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 멋있어. 왜? 형님, 아니 이거 조금 남겼다. 다 좋은데 훅 했잖아. 소리 말고 내 발에 튀었어. 아니야. 그 정도면은. 존나 버리고. 야, 한 잔 줘봐. 야, 까득 따르라. 아, 나 솔직히 술 막을 맛이 안 나. 근데 없는 거 같지. 어. 여기 아직. 아, 줘. 마지막. 야, 줘봐. 줘봐. 아, 줘. 야, 이씨. 오. 아, 뭐 이게 술이야? 감정 맛이 어? 아, 나 씨. 아, 이 애기 간들이랑 술 못 먹겠다. 어? 아, 기 안 나게 하면 몰라. 아, 근데 여기 배추가 진짜 맛있어. 시원하게 여주 배추가 여기, 너무 맛있어. 야채는 진짜 여기 꽤 다 맛있지. 진짜 맛있구나. 이거 진짜 다 유기농이네. 아유, 그럼 유기농은 다 맛이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 방금도 여기 살짝 봤는데 애벌레 작은 거 하나 껴있는 거 보니까 진짜 유기농이야. 아, 농약 진짜 치면은 진짜. 애벌레 작은 거 없어. 야, 코트가 무슨 8병을 마셨어. 너 그럼 이때까지 방송할 때 술 제일 많이 먹었던 건 진짜 한 몇 병인데? 반환양 민박 가서 정확하게 23병 먹었어. 혼자? 아니, 소주를 한 짝 이상 마셨으니까. 몇 병 이상? 솔직히 이채희 누나랑 맥킴이랑 안양이는 좀 먹다가 중반에 빠지고 최곤이랑 나랑 계속 먹었어. 그러면은 인당 4병 정도는 먹었네. 아니,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 얼마 안 먹었네. 8병은 그 사람들 주고 10병씩 먹었다고 보면 되지, 최곤이랑 나랑. 정말 살았어요? 술이 떨어져서 없어서 못 먹었다니까. 물이 최곤이 그렇게까지 못 먹는데. 아, 형 최곤 잘 먹어요. 아, 형님, 최곤 형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프리카에서 술 제일 잘 먹어요. 아, 연예인으로 따지면 성시경이야. 왜냐면 최근 형이 형이 모르시는 게 형이랑 같이 있잖아요. 일부러 취한 척해요. 형한테 조금 약간 그런 그렇게 해주는 게 있어가 진짜로 따로 술을 먹어봤는데 혼자 양주 한 두 병 먹지만. 일단 어제 그럼 좀 담배도 피고 좀 자연스럽게 이제 좀 뭐 이동하자. 아, 좋다. 그렇게. 아침 배고파진다, 진짜. 그지? 아, 담배 맛 좋다. 맛있지, 진짜.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근래 먹었던 술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예 취하지도 않고.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 너도 좀 안 취해? 오늘 근데 뭔가 되게 감성 있어, 술을 먹는데. 그래? 자고 가. 아이, 왜 자꾸 그런 걸 강요해.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오해 안 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냥 층이 따로 분리돼 있고 다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거는 있지. 그 새끼 없잖아. 아, 통수형이야? 아니. 맨날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항상 방송할 때 2층은 남자들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는데 항상 보면 2층에서 자는 새끼가 있어. 아. 미스터 차.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새끼도 수법이 있어. 이 차에 그냥 다 이제 떨어져서 이제 막 이제 각자 자고 하는데 슬쩍 술 한 잔 더 먹자고 술을 갖고 올라가. 아, 진짜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여자 둘에 자기 남자 혼자 해서 같이 이렇게 셋이 술을 먹어. 그러다 보면은 그냥 술 먼저 약한 사람이 한 명 취하잖아. 그러면은 한 명이 그냥 슬쩍 저는 좀 취해서 잘게요 하면서 저쪽 방으로 가서 자. 그러면은 남은 둘이서 꼭 그 방에서 자더라고. 그러니까 말로는 뭐 한 명은 침대에서 자고 한 명은 바닥에서 잤다 뭐 이러지만 그래도 같은 방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형님 말대로면은 뭐 예. 맞잖아. 항상 그랬어 항상. 네, 형님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우리? 예. 우리는 좀 뭔가 사귀자고 한 건 나지. 아, 너 나 마음에 들어? 나랑 사귈래? 진짜 딱 이렇게 나 얘기를 그래? 아예 옛날부터 이제 코트 형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진짜 자기 여자한테 지금 남자답게 되게 잘해요. 말 딱 하고 똑부러 지게. 그래? 남자답다. 아 코트 형 요즘 걔는 뭐해? 누구야? 걔 혜진이? 찍찍. 아, 근데 형님 그 표정 찍찍 나오기 전에 좀 그만. 아니야. 아니 상관이 없어. 어 상관없잖아 맞잖아. 어. 아니 쪽에서 아니 걔 관련이 없는데. 아, 아니, 아니 지금은 이제 일반인이지 그치? 어 방송 아니, 방송이야 방송이야. 아 진짜? 예. 어디 트위치에서? 아프리카에서. 아 그럼 닉 닉변하고. 아 방치기하고 어, 어 되게 이뻤는데. 어. 아 진짜. 예. 그때 뭐 우결 이런 것도 없었지. 그치 그거고 사귀는 사귀는 거였지. 엄청 그냥 진짜. 뒷결 뭐하고 이제 좀 뭐 많이 그랬지. 그래. 다 지나간 건데요 뭐. 아니 그럼. 묻어둬야지 고구마처럼. 아니, 그럼. 청춘 남녀끼리 뭐 다 만나고 뭐 뭐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지. 덕분은 배추 진짜 맛있나 보다. 배추 다 먹는 거 같은데 이렇게 있는 거. 코트랑 뭐 둘이 완전 배추 커플이네. 덕후지 슬슬 뭔가 표정 나오네 이제. 어 아까도 방금도 살짝 형 쳐다보는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아 나를? 네. 아 예, 너 덕후 원래 나한테 싫어해. 아 뭔 소리요? 왜 싫어해요? 솔직히 이 중에 지코 형이 제일 좋지? 응? 응? 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래. 아 얘기해봐. 은근히 기대하잖아. 아니 근데 막 직구 오빠가 막 아 나 얘가 나 싫어해 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직구 오빠답지가 않은데. 아니 그게 아 떠넘기네. 그게 아, 왜 그런 말하는지 뻔히 알면서. 아니 모르겠는데요? 와 형님 뭔가 고단수입니다. 어휴 뭐 은근 막 이렇게 밀당하고 이제 그런다고. 와 자 그러면은